오케이. 시작합시다. 그래요. 가능하면 얼굴 봤으면 좋겠고요.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은 보여주고, 그리고 화면을 보여줄 수 없는 사람은 채팅방에 본인이 어떤 사정으로 얼굴을 보여줄 수 없다고 올려놓으시고요. 군대에 지금 현재 있는 학생들은 그러그러하다고 이렇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은 이제 파이널 오피스 아워고 서포트 백사 머신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 다음 성적, 기말고사, 파이널 PBL 보고서 낸 것들 검토하고, 또 성적들 부여된 거 확인하고, 그리고 그중에서 메이크업 필요한 학생들, 그동안 본인이 메이크업에 부합하는 일들 한게 있으면 나한테 확인시켜주고, 추가 점수 받아서, 그래서 파이널 저기 그레이드 나가기 전에, 즉 월요일 날 나가니까 그 전에 나한테 알려주도록 하세요. 자, 그럼 화면을 먼저 여기서부터 시작합시다. 자, 서포트 벡터 머신 시작하기 전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없습니까?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자, 지금 화면에 저기 화면에 채팅방 화면에 6장 7절 서포트 벡터 머신이 보입니까? 네, 잘 보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시작할게요. 서포트 벡터 머신은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하나로 클래시피케이션 그리고 리니어 리그레션에 주로 사용됩니다.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류하는 이 우리가 원하는 옵티말한 하이퍼 플레인을 찾는 게 골인데, 이 절에서는 서포트 벡터 머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 다음에 코드를 제공한 다음에 그 코드를 이용하여 실습하고, 그리고 서포트 벡터 머신과 초평면 그리고 라그란즈 멀티플라이어 메소드 등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 SVM이라고 약자로 쓰는데, SVM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 사용되는 그 슈퍼바이즈 러닝 알고리즘의 하나로서, 이 주어진 데이터의 각 카테고리 사이의 거리를 옵티말한 라인 또는 평면 또는 하이퍼플레인을 찾아서 데이터를 이렇게 분류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먼저 그 예를 보여주는 게 쉬울 것 같아서 예를 앞으로 끌어냈는데, 이표 1번 같이 나이가 있고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있는 사람들이 심장병 발병 여부를 확인해서 이 사람은 심장병이 있고 이 사람은 심장병이 없다 뭐 등을 이제 저기 표로 만들어 놓은 게이 표입니다. 대개 보면 나이가 젊으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사람은 건강하고 마이너스 원으로 건강한 사람들을 표시했고, 나이가 많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을 이제 심장병이 걸린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걸린 사람은 1로 이렇게 표시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래서 그걸 그래프를 다음과 같이 그렸습니다. 이 데이터는 여기서 가져온 데이터고요. 이 데이터들을 트레이닝 셋으로 해서 표시를 다음과 같이 XI, YI로 표시하고, 그 다음 이걸 2차원 평면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면, 그 2개 변수를 가지고 이제 아웃풋이 나타나는 건데, 어떻게 얘기하면 이게 3변수 그래프가 될수 있어요. 그 3차원 그래프를 2차원으로 표시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7세인 150 콜레스테롤 수치가 150인 사람은 건강했고, 그리고 또 70세이면서 뭐 콜레스테롤 수치가 190인 사람은 그 사람은 이그뭐열 번째 사람은 심장병이 있었다. 심장병이 있는 사람은 플러스로, 심장병이 없는 사람을 0으로 이렇게 표시해서 보니까 대개 나이가 많으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들이 위쪽에 있고, 그리고 나이가 젊으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사람들이 아래쪽에 있게 있으면서, 이쪽은 주로 건강하고 이쪽은 심장병이 있는 경우가 되니까 이 중간에 적정한
금을 거서 요거 데이터를 요쪽 데이터와 이쪽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요 라인 또는 요게 요 평면 또는 요 세퍼레이팅 요 플레인, 세퍼레이팅 라인. 이제 요것을 구하는 게 SVM의 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데이터를 0과 플러스라는 두 개의 카테고리로 분리하는 이 세퍼레이팅 하이퍼플레인, 2차원 평면에서 초평면은 이제 1차원 직선입니다. 2차원에서는 2차원 평면에서의 이 세퍼레이팅 하이퍼플레인은 라인으로 표시되고, 그리고 이제 이 경우에 그림 2에서 이제 ABC 중에 우리가 가장 옵티말한 붉은 선, 가장 합리적인 요 세퍼레이팅 라인, 합리적인 라인은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렇게 자를 수도 있고, 데이터가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0이니까, 요렇게 자를 수도 있고, 요렇게 자를 수도 있고, 요렇게 자를 수도 있는데, 요렇게 되면 여기서 제일 아래쪽과 여기서 제일 위쪽 사이에 요 마진을 M이라고 하고, 요 가운데 선, 평, 그, 저, 세퍼레이팅 라인을 중심으로, 여기에 세퍼레이팅 라인 중심으로 요쪽에 플러스 중에 가장 가까운 것과 요0 중에 제일 가까운 것 사이에 요 거리를 M으로 요렇게 하게끔 요걸 조정하는 요 라인을 생각한다 그러면 요게 제일 많이 떨어진 거고 요게 제일 이제 덜 떨어진 거죠. 그럼 우리가 구분한다 그러면 이걸 완전히 클래시파이 하는 거니까 서로 특징이 확실히 나타나게 한다 그러면 멀리 떨어져 있게 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러면 이세개 중에서 어느 게 가장, 저기, 세퍼레이팅 라인으로서 옵티말할까요? 서지현 씨, ABC 중에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까요? 세퍼레이팅 라인으로. 구두로 말하거나 채팅방에 답하세요. 글로벌 리더 사항 20학번 서지현 씨. 밖이라서 채팅에도 다 글을 올릴 수가 없어요. 조성욱 씨. 자, ABC 중에 어떤 게 옵티말한 선택이 될것 같아요? 변지환 씨? 변지환 씨, 조성욱 씨가 B라고 그랬죠. 뭐, ABC 중에 어떤 게 가장 이 데이터를 클래시파이 하는데 확 명확하게 클래시파이 하는 것 같아요? E가 여백이 가장 넓어서 가장 명확하게 클래스파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B로 나누면 이쪽 아래쪽과 위쪽이 확실히 떨어진 게 눈에 들어오죠. C 같으면은 잘리긴 잘랐는데 유심히 봐야지 이게 정확하게 이 데이터를 클래시파이 하는지 보여지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옵티말한 또는 가장 합리적인 또는 좋은 이 세퍼레이팅 라인은 이 마진이 가장 큰, M이 가장 큰이 B가 될 것입니다. 즉, 이 그림 이와 같이 두 카테고리를 구분하는 라인을 그었을 때, 이 경우에는 1차원 직선입니다. 이걸 Separating Hyperplane 또는 Decision Boundary라고도 하는데, 이게 이제 이 경우에는 1차원인 경우죠. 또 2차원일 때는 평면이 될 거고, 자, 3차원, 4, 뭐그 차원이 더 높아지면은 그 N-1차원 평면이 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각 데이터에 이르는 거리 중 가장 짧은 거리를 이제 Margin, M이라고 하고, 그리고 직관적으로 이두 카테고리를 구분하는 가장 옵티말한 이 붉은 선은 이 마진 M이 최대가 되는 그런 그림 2의 요 B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즉, 각 카테고리의 최전선에 있는 벡터를 기반으로 동일한 거리, 여기서 요 라인을 중심으로 요 라인을 적절히 움직이면 요것과 요것 사이에 요 평행선 사이에 거리가 똑같게 중간에 갖다 놓을 수 있죠. M이 똑같아지게 중간에 위치시킬 수 있죠. 이제 요거. 그럼 요 가까 제일 가까이 있는 요 플러스와 요 제로, 요 두 벡터를 우리가 서포트 벡터라고 합니다. 요 서포트 벡터라고 합니다. 요 세퍼레이팅 플레인 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요 벡터를 우리가 서포트 벡터라고 합니다.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이름은 이 서포트 벡터 라는 단어에서부터 따온 거고, 이 서포트 벡터는 두 개의 카테고리로 분리하는 이 하이퍼플레인, 요 세퍼레이팅 하이퍼플레인, 또 디시즌 바운더리 또는 디시즌 서페이스라고도 부르고, 이것은 직선일 수도 있고 평면일 수도 있고 초평면 하이퍼플레인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두 개의 카테고리를 분리하는 이 초평면과 가장 가까운 요 트레이닝 데이터 포인트, 요 경우에
요 경우에 서포트 벡터는 요 세퍼레이팅 라인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요 플러스와 요 제로가 되겠습니다. 이해돼 있죠, 변지환 씨? 네, 이해됩니다. 서포트 벡터가 어느 건지, 그리고 이 서, 그, 피처가 3, 3개인 데이터인 경우는 그래프가 이제 차원이 높아질 테니까, 이렇게 공간에 표현됐을 때는 이 공간에 있는 빨간색 데이터와 파란색 데이터들을 세퍼레이팅 하는, 평면은, 이건 라인으로 안 되죠. 이건 평면으로 자를 수 있죠. 이 평면으로 구분한다 그러면 이 중간에 이런 평면이 그레이로 나타낼 수 있겠죠. 이것도 세퍼레이팅, 하이퍼 프레임, 네, 예고, 이것도 세퍼레이팅 하이퍼 프레임의 예로, 이 경우는 1차원 라인이고, 여기는 2차원 평면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서포트 벡터 머신은 위에 그림 3과 같이 0과 플러스, 이두 카테고리 중 어느 하나에 속한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어떤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두 카테고리를 구분하는 이 분리 초평면, 요 라인이나 요 평면을 이렇게 내적과 내적이니까 여기 벡터 두 개, 인너 프로덕트니까 스칼라가 되죠. 그 스칼라를 B만큼 움직이면, 바이어스 시키면, 이동시켜서 이걸 0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의 이퀘이션으로 표시를 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 어떤 주어진 벡터 W에 대해서 W하고 X가 인너 프로덕트가 0인, W하고 X의 인너 프로덕트가 0인 이 조건을 만족하는 벡터 X들의 집합이 어떤 게 될까요? 이 W라는 벡터가 있고 그것과 직교인 벡터들이니까 다이 아래 평면을 이루게 되겠죠. 요거를 만족하는 X들의 집합이 평면을 이룹니다. 이게 노말 벡터라고 하죠. W가 그런 경우에. 그렇죠? 자, 선형대수학 아주 앞에서 배우는 내용들이죠. 그때 그래서 이제 요런 개념을 활용할 겁니다. 따라서 이때 우리가 이제 이때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선형 분류 함수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요 식으로 정의합니다. f of x equal w하고 x의 inner product에다가 bias b를 더해준 요 식을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로 정의해요. 그래서 이거의 부호를 이용해서 x가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는지를 탈별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서포트 벡터 머신의 아이디어입니다. 여기서 가중치 벡터, 요 w를 우리가 가중치 벡터라 그러는데 요 가중치 벡터를 노말 벡터로 하는 로 이해하고 요 x를 입력 벡터로 이해하면 그리고 스칼라 b를 이 편향성을 나타내 주는 스칼라 바이어스라고 생각한다면 축을 옮기는 즉 w하고 x를 만족하는 x 그 식을 만족하는 x는 평면을 이루잖아요. 그 평면을 이루는 그 평면을 b를 더해서 이제 이렇게 이동시키는 거죠. 아래로 위로. 만약 b가 0이면 바로 f of x는 w하고 x의 인너 프로덕트가 0인 그런 벡터 x의 집합이 돼서 이것은 원점을 지나는 이제 그 하이퍼플레인,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거나 또는 평면이 되는 거고요. 만약 b가 아니면 원점 고 평면을 이제 b만큼 이동시킨 그런 바이어스된 편향된 하이퍼플레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거를 이제 그또 다른 예로 이제 여기서 요두 개의 데이터들을 이렇게 2차원에서 나누는 요 세퍼레이팅 하이퍼플레인 그걸 뭐 디시즌 바운더리라고도 부르고 디시즌 서페이스라고도 부르죠. 여기서 이거는 지금 서페이스라고 부르기는 뭐 하지만 결국은 R2S의 디시즌 서페이스고 이게 세퍼레이팅 하이퍼플레인이고 이게 3차원에서 3차원 공간에서의 세퍼레이팅 하이퍼프레임입니다. 이거를 이제 R3에서의 디시전 서페이스라고도 부르고 디시전 바운더리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 세퍼레이팅 하이퍼프레임은 그림 2와 같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은 이 그림 2에 이제 가운데 있든 아까 선택한 B와 같은 의미 그 그래프를 왜 우리가 그것을 옵티말한 세퍼레이팅 하이퍼 프레임이라고 이제 부르는 그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 이 SVM이 이제 주목받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 명백한 이론적 근거에 기반하여 수학적 이론에 기반하여 결과 해석이 분명하고 쉽고 또 둘째로는 실제 응용에 있어서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에 적용하기 좋고
또 셋째, 적은 학습 자료만으로도 신속하게 데이터 분류를 수행하기 때문에 지금 주목받고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 SVM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해서 개발되었으나 현재는 바이오 인포매틱스나 문자 인식, 필기 인식, 뭐 얼굴 및 물체 인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널리 적용되고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그걸 좀더 설명하면 SVM 모델은 선형적으로 이제 분리 가능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WX의 inner product에다 bias B를 더해주는데, 요게 이제 W가 베타고 X도 베타니까, 그거를 저기 스카 저기 풀었으면 다음과 같이 풀을 수 있는데, 그 위에 예에서 그림 2와 그림 5에 예에서 이렇게 W1X1 플러스 W2 곱하기 X2 플러스 B가 요 값이 0보다 만족한다 그럴 때 위쪽이죠. 아까도 세펄틱 라인 위쪽에 있으면 플러스라고 우리가 분류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요게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이제 X가 그 주어진 데이터 X가 1차원 세펄틱 하이퍼플레인의 아래쪽에 위치해서 제로 카테고리에 속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었더니 위쪽에 있고 플러스 쪽에 있고 어떤 데이터는 아래쪽 0 쪽에 있고 그러면 이제 그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때 그게 플러스 쪽에 있는지 0 쪽에 있는지를 구분할 수가 있는 함수가 될 수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요걸 조금 더 여기다 요령을 써서 W하고 B를 적절히 조정해서 W 이렇게 약간 축이동을 시키는 거죠. 이동을 시켜서 W하고 X의 inner product에다 B를 더한 것이 1보다 클 경우에 플러스 카테고리를 그리고 이게 W하고 X의 inner product에다 바이어스 B를 더해준 것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0 카테고리에 나타나는 걸로 표시한다면 그때 이 Y1이라는 이제 Y1이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 있는 이런 두 가지 숫자만 갖는 함수를 적용해서 이요 값이 양의 값을 가질 때는 Y를, 그러니까 1을 갖는 값을 사용하고 요 값이 마이너스 값을 가질 때는 yi를 마이너스 1일 값을 주어서 그걸 곱해주면 그러면 이게 플러스이면 플러스 1, 이게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1을 곱해줘서 결국 이 좌변이 항상 플러스가 되니까 이 식은 y1이 1일 때나 또는 마이너스 1일 때다 0보다 1보다 큰 같거나 큰 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요두 가지 경우를 한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선형 계획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yi가 이제 1 또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인데 이 카테고리의 정보로부터 이미 알고 있는 타겟 밸류인데요, yi는 그걸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아까 썼던 그림 2지요. 그 그림이 지금 그림 5로 같은 그림이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걸 저기 다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플러스 카테고리에서 서포트 벡터 X 플러스를 택하면 그 서포트 벡터가 바로 여기서 제일 가까운 요 벡터 요거죠. 요 플러스. 그러면 요 X 플러스는 플러스 카테고리의 요 바운더리 요 경계에 서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고 그러면 요게 더그 W하고 X하고 inner product에다가 B 더하는 게이 값이 1이 되는 겁니다. 딱 1이. 그러고 이 X 플러스와 직선 W하고 X inner product 플러스 B equal 0 되는 요게 요 라인이 요 구식입니다. W하고 X inner product 플러스 B equal 0 되는 요 식. 요 거리가 1이 되는 거예요. 마진이. 자, 요, 그래. 그, 저, 요 식을 만족하니까, 요 식을 만족할 때, 요 거리가 이제 우리가 찾고 있던 요 마진 M이 되는 겁니다. 요 식을 만족하는 X에 대해서, X 플러스에 대해서, 거기서 서포트 베타 머신에 대해서, 이렇게 구해진 값을 우리가 M이라고 이제 정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이 M을 이제 최대화 시키는 거죠. 맥시마이즈 시키는 거죠. 그러면 요 직선과 요 점, 요 X 플러스 점, 요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형 대수학에서
평면, 라인과 또는 평면에서 떨어져 있는 한 점과 그 평면 사이의 최단 거리는 식을, 거리를 구하는 식을 배웠었죠. 수능 시험에서도, 한 직선상에 있지 않은 한 점으로부터 그 직선 간의 최단 거리를 구하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다 풀어보고 대학에 들어왔을 텐데. 자, 그 식이 바로 이 식이죠. 최단,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에 의해서 인너 프로덕트 플러스 b의 절대값을 이제 노름으로 w의 노름으로 나누는 요식이 됩니다. 요게 바로 요식 요게 바로 이제 최단 그러니까 요 거리가 되는데 요 거리를 요 거리가 거요 분리초평면 세퍼레이팅 하이퍼플레인으로부터 서포트 벡터 x 플러스 사이의 거리가 m인데 이 m은 원 오버 W의 노름으로 표시될 수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요 실제 전체 마진은 뭐가 될까요? M의 두 배가 되겠죠. M의 두 배가 되니까, W의 노름분의 2가 되겠죠. 요게 이제 맥시멈 마진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목적은 이두 카테고리를 잘 분류하는 이 바운더리 라인, 바운더리, 이제 세퍼레이팅 바운더리를 찾는 게 이제 목표인데, 이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요식을 만족하죠. 요식을 만족하는 걸 확인했죠. 동시에 요 W 요게 M이 맥시마이즈 된다는 소리는 최대화 된다는 소리는 요 분모가 가장 작아야 된다는 소리죠. 즉요 W의 노름이 미니마이즈 되는 즉 마진이 최대화되는 요 W가 최소화돼서 마진 M이 이제 최대화되는 요런 그 W의 노름을 찾아야 되는 게 우리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그 프라이멀 프로블럼은 뭐가 되냐면 요 W의 노름을 이제 미니마이즈 시키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이 문제하고 똑같은 게 W의 노름의 제곱의 2분의 1배를 미니마이즈하는 문제나 W의 노름을 미니마이즈하는 문제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잡는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라그란지 멀티플라이 할때 배웠지만 이거의 도함수를 구할 때요 2가 상쇄되기 때문에 여기 2분의 1을 주어서 요 문제를 목적 함수로 삼고 미니마이즈시킵니다. 조건은 요 각각의 요 xi들은 또그또 b는 그리고 w는 요식을 만족해야 되죠. 요 제약 조건, 요 컨스테인트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요 목적 함수를 미니마이즈시키는 그런 조건, 그런 w, 그런 xi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브젝트는 어떤 조건 하에서 그리고 이 문제가 바로 락을 요 문제를 풀었으면 바로 요 지금 우리가 서포트 벡터 머신 서포트 벡터를 찾는 이 문제를 풀었으면 바로 이게 우리가 그동안 봐온 라그란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라그란지 함수가 되고 요식이 바로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 배웠던 그때 쓰는 그 함수라는 것 같은 모양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아까 봤죠? W하고 X1, W하고 X2 등등 더하는 것들을. 요때 제약 조건은 이렇게 요 부등식을 만족하고요. 이때 요거에 대응한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를 사실을 구하면은 이 문제를 풀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문제 1, 2는 이 컨벡스 쿼드러틱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이제 푸는 문제고 또그 문제의 듀얼 프로그램을 풀어도 같은 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듀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 다음 절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쌍대 문제를 푸는 이유는 듀얼 프로그램을 푸는 이유는 이 원문제 이 제약 조건을 가지고 쌍대 문제에서 이제 라그란지 승수 알파에 대한 제약 조건과 비교하게 되면은 이 조건들이 이 라그란지 승수에 대한 제약 조건으로 바뀌게 되고 훈련 데이터들은 이 데이터들의 내적의 형태로 주면서 쌍대 문제의 이 목적 함수에만 나타나므로 그러므로 여러 경우에는 이 원래 문제를 푸는 것보다 이 쌍대 문제를 푸는 게 문제를 훨씬 더 쉬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이 듀얼 프로그램을 푸는 경우가 수시로 나타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서포트 벡터를 찾는 문제가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고, 그럼 요걸 수식으로 쫙 만들어서 알고리즘을 하면은 코딩을 할수 있죠. 그 코딩을 해놓은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데이터를 가져오고 여기서 서포트 벡터 머신을 내 알고리즘을 짜놓은 데이터를 이렇게 짧게 짤수 있는데 그걸 활용해서
이제 분석을 해보면 실제 한번 해볼까요? 이게 뭐냐면 아까 이게 이제 그 열린 문제입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이 무엇이고 왜 학습하는지에 대해서 본인의 언어로 설명하시오. 즉, 우리가 지금 서포트 벡터 머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해줬죠. 이게 그 용어에 대해서 설명했고, 그러고 그다음에 어떻게 구하는지, 어떤 툴을 이용해서 구하는지, 어떤 문제를 풀어서 구하는지, 어떤 문제를 이제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 이용해서 구해서 서포트 벡터를 찾는 그런 문제라는 것을.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하이퍼 프레임, 세퍼레이팅 하이퍼 프레임을 찾는 문제라는 걸 확인했죠. 그것을 실제로 한번 실습해 보는 게 이건데, 아까 표 1에서 본 10명의 연령과 그 다음에 나이와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 나이와 수치죠. 수치들도 데이터를 쭉 주고, 그다음 심장병의 발명 유무를 건강한 사람과 이 저기 심장병에 걸린 사람들로 구분해서 요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그 한번 실습을 해볼까요? 이 데이터를 갖고 한번 실습을 해보죠. 자, 실습을 해보면. 이게 떴나? 오빠? 자, 이제 지금 실습창이 보입니까? 실습창이 아직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실습창이 안 보여요? 실습창을 공유를 아까 화면을 중지하고 다시 공유로 가서 실습창을 이걸로 들어갑시다. 자, 지금은 보입니까? 네, 보입니다. 코팍 실습장에 가서 아까 코드를 내 카피해 온 거를 여기다가 페이스트 했어요. 그리고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아까 데이터들 보셨죠? 이게 나이가 60세 인분이 165고 70세 인분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190이었고 그분들이 이분은 건강했고 이분은 심장병이 있었고 그래서 실행하니까 그 아까 데이터들이 플러스 쪽이 쭉 이쪽에 나타나고 여기 이 저기 0 쪽이 쭉 아래쪽에 나타났죠. 그래서 그 중에서 요걸 클래시파이어는 세퍼레이팅 라인이 만들어졌고 제일 가까운 요 심장병에 걸린 사람 중에서 요쪽 데이터 중에서 가장 가까운 점, 요쪽 아래쪽 데이터 심장병이 없는 0 중에서 제일 가까운 점. 요게 거리가 가까 이 이퀄이 되는 즉 M이 되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M 여기서 M이 되는 요 세퍼레이팅 라인을 바로 구해줬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걸 중지하고 다시 아래 한글로 가서 또 파일로 가서 취소하고 공유를 줌에 가서 화면 공유를 조금 더 머신을 하죠. 오케이. 자, 그럼 다시 보이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요그 저기 사이킷 런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세이지언을 파이썬 기반의 세이지언으로 실습을 해온 결과를 이렇게 볼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 보면 나이가 70세 콜레스테롤 수치가 160인 사람은 지금 우리가 새로 이 데이터에 있든 또는 새로운 데이터를 집어넣어도 마찬가지인데 요 분은 심장병이 발병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즉 제로카 대고리 쪽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요쪽에 아래쪽에 있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은 데이터를 분리하는 이 옵티말한 하이퍼 프레임, 즉 마진을 맥시마이즈 하도록 데이터를 분류하는 데이터 클래시피케이션 기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열린 문제로 이 코시스의 국가 통계 포탈이나 공공 데이터 포탈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본인이 관심 있는 또는 본인이 전공에 부합하는 데이터를 찾아서 본절에서 배운 지식과 코드를 바탕으로 서포트 벡터 머신 실습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공유한 후에 이제 토론해 보는 걸 열린 문제로 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그러면 대충 중요한 내용들은 한 거고 이 개념을 조금 더 설명해 줄게요. 이게 진짜 키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사실 뭐 쌍대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줄수 있는데 쌍대 문제는 원래 문제가 이런 걸 미니마이즈 하는 문제라 그러면 거꾸로 그거를 이렇게 바꿔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원래 문제가 요라그랑지 함수를 사용해서 요런 조건 하에서 요런 람다가 0보다 같거나 큰 조건 하에서 L of X 람다를 맥시마이즈 한 후에 그 중에서 X, 모든 X에 대해서 그 전체 값이 가장 작은 그런, 저기, X와 람다를 찾아라. 뭐, 이렇게, 이런 문제라고 한다면, 원래 문제가. 이 거꾸로 요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요 문제를 바꿔서, 이렇게 바꿔놓고, 요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주요할 문제는. 이걸 순서 요거, 미니마이즈, 맥시마이즈 순서를 바꿔서, 맥시마이즈, 미니마이즈 문제를 바꾸는 거예요. 여기서는 X에 대한 미니마이즈, 람다에 대한 맥시마이즈인데, 거꾸로 여기서는 람다에 대한 맥시마이즈를 나중에 하고, X에 대한 미니마이즈를 먼저 해도 답은 같다는 거예요. 그럼 요 안쪽에 있는 요 문제, 먼저, 요 미니마이즈, 요 L of X, 람다, 요 문제만 띄어서 본다면, 요 문제만 생각하면 요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 풀든 문제잖아요. 즉, 요거의 해는 요 그레디언트 오브 L 오브 X 람다 이퀄 0을 풀어서 구할 수 있으므로 이것을 문제에 포함시키면 요게 이제 듀얼 문제, 울프 듀얼 문제 요런 거죠. 요런 문제로 바뀌어져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그 선형 계획법 문제로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 메소드를 이용해서 바로 풀수 있는 문제를 바뀌죠. 이걸 풀었으면 요식이 요런 식으로 풀어쓰는 거고, 이게 아까 봤듯이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 문제죠. 예, 그레디언트 이걸 0으로 해서 푸는 거고, 이 그레디언트를 구하면 이렇게 구해지니까 이걸 행렬 표현으로 쓰면 이렇게 표현될 수 있고, 요식이 0이 되는, 요 그레디언트가 0이 되는 문제를 답을 구하면 되는 것인데, 이게 0이 된다는 것은 요 벡터의 컴포넌트가 0이면 되는 거니까 첫 번째 컴포넌트가 0이고 두 번째 컴포넌트가 0이면 되는 거죠. 이것도 0이면 되는 것이죠. 그럼 요식을 만족하는 xi들이 우리한테 답을 줄 테니까 이 식을 또 대입해서 풀었으면 이 식은 이렇게 바꿔 쓰게 되는 거죠. 바뀌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원래 오 저기 이 5, 6번 문제를 푸는 문제는 원래 아까 봤던 3, 4번 문제를 푸는 문제하고 같은 문제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 문제, 저 문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편한 식으로 이전에 만들어 놨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풀수 있다는 소리예요. 맥시마이즈 문제는 미니마이즈 문제를 풀수 있고, 미니마이즈 문제는 맥시마이즈 문제를 풀수 있으니까 우리가 미니마이제이션에 대한 알고리즘을 개발해 놨으면 어떤 문제건 다 바꿔서 미니마이제이션 문제를 풀어버릴 수 있다는 소리죠. 맥시마이제이션 문제도. 자, 어쨌든, 이제 요걸 할 때, 이 카루시 쿤 터커 조건이라는, 최근에 이제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컨디션을 확인하면 바로 이제 쉽게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세퍼레이팅 하이퍼프레인을 구하는데, 이제 프라이멀 프로그램으로 구한 세퍼레이팅 하이퍼프레인이나 이그 듀얼 프로그램에서 구한 이 세퍼레이팅 하이퍼프레임이 세임하다, 이퀄 같은 라인 또는 평면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소프트 마진, 하드 마진, 뭐, 선형적으로 분리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프트 마진 SVM을 사용하고, 선형적으로 분리 가능한 경우에는 하드 마진 서포트 베타 머신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 그때는 우리가 이제 슬랙 베리어블을 집어넣어서 조금 조정하는데, 이거는 뭐, 야, 뭐 저기,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테크니컬한 거니까, 이거보다도 내가 설명해 주신 건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수업 참석한 학생들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키 아이디어는 이거니까. 다른 데서는 설명 듣기 어려울 거니까. 이 아래 그림을 보세요. 이 아래의 그림 같이 데이터가 이렇게 섞여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파란 데이터들과 빨간 데이터들 이렇게 섞여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를 크래시파이 하려고 그러면 이게 라인으로 불가능하죠. 라인으로 불가능하죠. 박승원 씨? 그렇죠. 그때 아이디어, 어떤 아이디어를 적용할 수 있겠어요? 박승원 씨? 차승주 씨? 여기 2차원일 때, 2차원에 이렇게 데이터가 있으니까 라인으로 이걸 하나의 선을 그어서 이거 데이터를 클래시파이 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만약 이게 3차원 데이터라 그러면 어때요? 차승주 씨?
다른 차원으로 투영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게 지축을 하나 더 줘서 요게 이 파란색들 이 점들을 위쪽으로 좀 하나 올려준다 그러면 이 3차원 공간에서 이게 X들 빨간 것들과 좀 구분이 되게 할수 있죠. 조금만 올려줘도. 네. 그렇죠? 뭐 1cm만 올려줘도 10cm만 올려줘도 구분이 되지 아래쪽하고는. 그러면 그 사이에 그 평면을 구워서 이 빨간색 데이터들과 파란색 데이터들을 구분할 수 있겠죠. 클래시파이 할수 있겠죠. 이게 선형대수학에서 쓰는 기법 중에 하나예요. 즉, 그 새로운 축을 하나 더해서 벡터공간의 차원을 높이게 되면 선형적으로 분리 가능하도록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차원만 높이면 이게 데이터가 차원이 너무 커질 수도 있고 또 계산 양도 너무 많아지고 메모리도 너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때 요 차원을 높일 때 요런 식으로 높이면 어떠냐는 거예요. 그때 쓰는 테크닉이 커널 트릭 테크닉이에요. 앞서 학습한 이 쌍대 문제를 다 보면은 이걸 맥시마이즈한 문제, 서브젝트도 이런 조건하에서 이걸 맥시마이즈한 문제. 이 위에 쌍대 문제 구성에서 데이터가 포함된 연산은 두 데이터의 요 내적만 사용하고 있죠. 아무것도 없이 내적. 내적만 사용하고 있죠. XID. 다른 복잡한 게 아무것도 없죠. 수학적인 내용이, 선형대수학적인 내용이 요 내적밖에 없죠. 요 RM의 데이터를 더 높은, 그한 차원이 높은 그 공간 H로 변환하는 매핑을 파이로 정의해서 RM에서 H로 가는 매핑을 하나 정해줘서 차원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때 이 H에서의 내적만 보존하게, 이 내적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으면 차원이 높아진 거는 아무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이 파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래 조건만 만족하는, 즉 K를 찾기만 하면 돼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이 커널 K를 찾기만 하면 됩니다. 이 커널은 여러분들이 선형 변환에서 배웠던 그 커널 또는 솔루션 스페이스 뭐 그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어쨌든 요 조건을 만족하는 커널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다 그래서 그 커널을 이용해서 요 문제를 풀면 같은 답을 얻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커널의 종류가 뭐 리니어 커널도 있고 쿼드라틱 커널도 있고 폴리노미알 커널도 있고 또 가우시안 레디알 베이시스 커널도 있습니다. 주로 지금 인공지능 머신러닝에서 많이 쓰이는 거는 RBF 또는 G, 그러니까 가우시안 레디알 베이시스 또는 뭐 RBF라고 쓰는데 요 가우시안 레디알 베이시스 커널을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 이게 커널 트릭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제가 최적의 하이퍼플레인을 구하는 알고리즘은 1963년에 시작됐는데, 그 이후에 92년에 보소, 구욘, 또 원래 제안했던, 바프니크 등이 최대 마진 하이퍼플레인 문제에 이 커널 트릭을 적용해서 이제 비선형 분류를 하는 테크닉을 제안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인너 프로덕트들이 비선형 커널 함수로 교체된 것을 제외하고는 앞에 있던 모든 알고리즘을 그대로 쓸수 있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전에 개발됐던 모든 선형 알고리즘들이 다른 어떤 그더 고차원 공간에서도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인공지능이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된 거예요. 현재는 R, 또 파이, 그, 저기, 파이썬 코드, 이 코드들이, 이거, 이 알고리즘들이 다 이해가 돼서 알고리즘이 만들어지고 또 코드가 만들어져서 이 알고리즘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현장에서는 이 서포트 벡터 머신 알고리즘을 이제 사용해서 원하는 데이터 클래시피케이션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하게 될 거고. 근데 이 내용을 알고, SVM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난점에, 처했을 때 개선해 가면서 남들이 답을 못 얻는 문제들의 답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는 데이터를 아마 생성해서 사용할 텐데, 데이터를 랜덤하게 만들어서 42개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제 클래시파이 하는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그래요. 여기 이게 이건 어떤 예냐면 다 아래는 다양한 상황, 선형 분리가 가능한 데이터, 비선형 데이터, 파라메타, 시에 따른 하드 마진, 또 소프트 마진의 차이 등을 적용한 SV 앱에 다 적용해서 한꺼번에 활용하고 있는 그 알고리즘의 그 예예요. 요거를 일단 공유 중지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공유로 실습실에 들어가서 아무 데나 컨트롤 지우고 컨트롤 V 한 다음에 실행 한번 시켜보죠. 자, 이거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여기서 랜덤하게 42개의 데이터들을 제너레이트해서 다그 성격을 가진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프레딕션하고 플롯하고 하이라이트하고 해서 이 데이터들을 다음과 같이 보라색 데이터와 노란색 데이터들로 구분하는 이 서포트 벡터들을 찾고 이게 서포트 벡터들이죠. 그리고 이게 세퍼레이팅 하이퍼플레인 이 경우에는 세퍼레이팅 라인이 되겠죠. 이 찾는 일을 보여준 겁니다. 이건 논리니어인 경우에 이제 이런 경우에 막 섞여 있죠. 이런 경우에는 차원을 높여서 이제 구분하는 그런 예가 될 거고, 뭐 소프트 마진을 적용한 이런 예가 되고, 또 하드 마진을 적용한 예가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면 코드를 좀더 자세히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여기서 그 소프트 벡터 머신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리고 이 자료는 내가 공유를 해줄게요. 자, 잠깐. 기다리세요. 질문하시면 질문하세요.